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이 25일 귀국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이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우승의 메달을 안고 돌아오는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범양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정말 1등을 하고 돌아오는 우리 애 딸들을 보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소원은 우리 딸들이 쟁쟁한 축구선수로 자라서 앞으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꼭 받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머니들이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17번을 달았던 김경영 선수 어머니입니다. 이번에 국제무대에 나가서 다소나마 아이들이 손가락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제가 안에 있어서가 아니고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내세워주고 키워주신 우리 당의 고마운 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수대 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린 선수 감독들은 앞으로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금메달로 저국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